이제 마지막 3세트 이어집니다. 3세트는 9점을 따내는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조건은 완벽하게 같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김가영 선수가 오히려 초조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첫 세트에 초고 잘 풀었던 김가영. 아, 이번엔 살짝 실패입니다.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공이 모입니다. 이런 게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으로 다가온 김가영 선수의 또 모습이 보이죠. 첫 세트와는 조금 다른 출발이 됐습니다. 바로 뱅크샷 설계하는 김다희. 오늘 뱅크샷 감각이 괜찮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공략이, 쓰리뱅크. 아. 빨간 공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김다희 선수도 한번 기회를 놓쳤어요. 네. 짧은 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또 짧게 빠져나갔거든요. 예. 약간의 보정이 필요했던 쓰리뱅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좁은 틈이 있는데 저틈 사이로 네, 집어넣으려고 하죠. 긴가요? 투뱅크. 자, 들어갔어요. 네. 네, 내려왔습니다. 득점. 맞춰냅니다. 뱅크샷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김가영. 워낙 좁은 틈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쓰리 쿠션이죠. 네. 예. 한번더 맞고 득점이 됐네요. 예. 쿠션을 그대로 타고 흘렀던 멋진 득점입니다. 자, 보시면 맞았던 공이 한번더 그러네요. 안쪽으로 들어가죠. 네. 자, 빗겨내면서 길게. 자, 키스는 나지 않았는데 자, 올라오는 길이 힘이 있나요? 자, 한번더 맞고 올라올 수 있는데요. 아하. 짧아지네요. 김가현 선수 이런 힘 배합은 좋지 못하죠.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한번더 단쿠션 맞고 이제 득점 바라볼 수 있었는데, 자, 득점이 되지 않고 또 모여 있습니다. 또한 번의 기회를 맞이한 김다희. 자, 길게 시도했는데 아주 길게는 나올 수가 없죠. 네. 네, 어느 목적구도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시도는, 자, 뭐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 보니까, 자,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나오지 않는 공을 지금 구사를 한번 해봤는데, 조금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김가영 선수. 조금 어려운 자세인데요. 왼손으로 얇게 맞췄습니다. 자, 포쿠션인데요. 힘이 좀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짧아지죠? 네. 자, 자, 조금 더 힘이 득점이. 있나요? 안 아, 안 맞았어요. 되네요. 네. 자, 김가영 선수 슬슬 조금 답답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미 좀 데미지를 입거든요. 예. 오히려 공격한 선수가 더욱더 힘들어지는데, 아, 와. 네. 자, 뭐, 김가현 선수 표정에는 뭐큰 변화는 없지만, 오늘 아쉬운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손톱만큼의 차이로 빠져나갔고, 김다희 선수는 지금 타임아웃을 썼습니다. 오늘 1세트 끝났을 당시만 해도 김가영 선수는 좀 편하게 사실 오늘 경기를 풀어나갈 걸로 어떤 마음가짐이 그렇게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지금 이렇게 마지막 세트까지 왔죠. 자, 보조 브릿지 사용을 하면서 길게 시도했는데
자, 힘은 조금 남아 있는데요. 네, 방향이 빗나갔습니다. 네. 김다희 선수도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지금 모습은 보여요. 네. 앞으로가 사실 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한 점짜리가 잘안 네. 나옵니다. 김다희 선수. 자, 김가영 선수 이번 샷 중요한데요. 아, 아, 직접 자, 시도했는데, 두께를 너무 의식했나요? 그렇죠. 얇은 두께까지는 괜찮은데, 그대로 진행이 되면 길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김가영 선수가 또 스피드까지 이용한 공격을 해봤죠. 내공이 짧아지는 지금, 네, 부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투쿠션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김가영. 자, 김다희 선수, 여기서 키스. 얇은 두께가 필요하긴 했는데 너무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예. 바로 다시 목적구를 맞는 이런 부분도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죠. 3세트 5이닝으로 이어집니다. 옆돌리기인데 노란 공의 두께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두꺼운 두께. 네, 오. 득점입니다. 아, 아슬아슬했습니다. 3대 0. 보고 있는 제가 다 조마조마한데요. 네. 지금 회전량을 완벽하게 줄여주고 자, 옆돌리기 시도를 했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로 분리각을 크게 만들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짧은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진행인데, 아하. 어우, 끝까지 눈을 뗄수 없었던 김가영. 이번에는 살짝 움직임이 나오니까 김가연 선수 안도를 했고요. 뱅크샷, 뱅크샷 오,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자, 흐름을 탈수 있는 김가영 선수. 뱅크샷 득점까지. 어떻게 보면 3세트의 가장 중요한 지금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이런 중요한 순간에 또 뱅크샷 득점 해냈고요. 네. 아, 이런 거 보면 역시 김가영의 클래스를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5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이제 빗겨치기를 정확하게 3쿠션으로, 자, 시도를 하죠. 네. 자, 아, 그렇지만 약간 길어졌네요. 김가영 선수는 이제 승리까지 4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회전량 조절을 조금 네, 네네. 해줬는데도 그래도 길어졌습니다. 자, 오. 자, 옆돌리기 지금 빨간 공이, 아, 아, 빨간 공이 놓치네요. 상당히 지금 코너에 붙어 있는데, 확실히 짧게 시도를 하긴 했지만, 네, 약간 모자라는 네. 각도였죠. 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김다희 선수가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자, 오늘 뭐 김가영 선수 상대로 그래도 잘해주고 있어요. 역회전을 이용해서 되돌아오는 샷과 이제 더블 쿠션. 아, 이렇게는 아니죠. 네. 지금 리버스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네, 좀 회전량도 많이 발생이 됐고, 놓쳤습니다.
김가영 선수는 이제 더블 쿠션보다는 되돌아오는 시도를 한 걸로 보이고요. 뒤돌리기 시도인데 하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이동을 하죠. 네. 자, 저 그렇지만 흰공이 네. 네, 피해 줬지만 빨간 공의 위치가 지금 예, 두 선수 모두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이 되는 걸 조금 의식한 나머지 얇은 두께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공이 많이 길어지는 뭐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김다희 선수 뭐 크게 네. 한숨을 한번 쉬어보면서 자, 경정심을 네. 찾아야겠죠. 자, 짧게인데, 오, 많이 들어갔는데요. 네. 너무 좀 깊숙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김가영. 조금 더 끌어내주는 각도가 필요했는데. 자, 계속 이 빨간 공을 다 꺼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 지금 오. 뱅크샷으로. 자, 나오지 않는 각도로 보이는데. 자, 김다희 과감한 시도. 네, 그렇죠. 흰 공에 두껍게 걸립니다. 지금 뭐 최대각을 뽑아냈거든요. 네.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1점짜리를 노리는 게좀더 득점 확률을 높일 수가 있었는데, 자, 뭐,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뱅크샷이 계속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네. 많아요. 자, 하단 당점으로 뽑아내줬죠? 그렇지만 자, 좀더 내려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아. 네, 역시, 지금 두 선수 모두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공격이 또 살살 빠져나가면서, 자, 분위기가 또 묘하게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저 빨간 공이 지금 3이닝째 저기에 멈춰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쓰리뱅크. 자, 내려오는데, 네, 아, 득점을 좋습니다. 자, 해내네요. 뱅크샷으로 추격 시작하는 김다희. 멋지게 풀어냈네요. 네. 내공의 출발 위치도 워낙 좋았고요. 네. 지금 같은 매치에서 또 실수하게 되면 오늘 경기는 뭐 완벽하게 패할 수밖에 없는데. 자, 뭔가 희망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자, 좋아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 황량샷인데 흰공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네. 지금 뭐 키스나지 않았더라면 무조건 득점이죠. 그렇죠. 내려오는 각도를 정말 정확하게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큰 각도 시도를 하다 보면, 이 마지막 이 키스가 꼭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아, 김가영 선수의 공이 정말 어렵게 계속해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빗겨내면서 짧은 각. 자, 얇게. 아, 네. 지금은 많이 벗어났습니다. 네. 너무 얇은 두께 맞으면서 스피드 이용이 되긴 했지만 더 이상 짧아질 수 없는 각도가 나왔고요. 김다희. 하얀 공, 왼쪽 두께, 빗겨치기. 좀, 회전을 뭐 크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얇은 두께로 첫 번째 출발부터 각도가 생기다 보니까, 네. 뭐 실패가 되는 모습이고.
그렇지만 우선 김가영 선수의 볼은 아래쪽에 배치를 시켜놨죠. 자, 지금 같은 이런 빗겨치기는 공격과 수비가 다 되는 시도입니다. 좀 차이는 많이 났어요. 자, 김가영 선수. 이번 세트 10이닝 접어들었습니다. 투뱅크. 어려운 공격이네요. 아, 네. 이렇게 들어가도 빨간 공이 워낙 쿠션에 붙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득점 해내기는 좀 쉽지 않죠. 너무나 강력한 스트로크로 오히려 각도가 끌렸네요. 네. 네. 그리고 김가영 선수는 회전량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 시도를 했고요. 자, 드디어 이제 빨간 공을 먼저 치는 시도를 합니다. 대회전. 자, 아니에요. 지금 의도대로 스트로크가 안 됐습니다. 너무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실패가 됐고요. 지금 이 실수가 지금 상당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공 배치가 김가영 선수에게 조금 틀린 배치가 네네. 만들어졌어요. 자, 이 정도면 김가영 선수. 가볍게 옆돌리기, 짧게 시도했네요. 네. 자, 이게, 그런데 또 득점이 안안 맞았어요. 됩니다. 김가영 선수, 뭔가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대부분 좀 회전량을 좀 살려서 시도를 하는 게 득점 확률을 좀더 높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자,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너무 완벽하게 짧은 쪽으로 맞춰내려다가 지금 네. 득점이 안 됐고요. 자, 더블 쿠션. 김다희. 아, 이게 또 길어지네요. 김다희 선수가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 하는 부분까지는 참 좋은데, 아쉽네요. 이렇게 득점이 안 나오는 조금 더 섬세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게. 네, 살짝 근처로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예. 이런 모습들이, 김가영 선수를 압박을 하려다가, 네, 이렇게 다시 또 풀어주고, 그런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옆돌리기도 쉬운 옆돌리기가 아니죠. 자, 이 두께에서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네. 자, 자, 김가영 선수가, 네. 네, 풀어냅니다. 계속 지금, 예, 득점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김가영 선수 확실하게 노란 공을 먼저 아래쪽으로 살짝 더 먼저 보내고,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득점. 네. 회전량과 두께 사용이 정말 정확하게 된 득점이 나왔고요. 자, 달아나는 한 점을 뽑아냈습니다. 점수 6대2. 아, 섬세한 그렇네요. 샷입니다. 연속 득점. 여기서 2점 만들어지면서 조금, 네, 살짝 안정권에 접어드는 점수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상대의 추격 의지를 조금 꺾어놨습니다. 8강 진출까지 2점 남겨놓고 있는 김가영. 앞돌리기 짧게. 좀 얇은 두께면 뒤쪽으로 득점이 돼야죠. 아하하. 네. 자, 지금도 조금 김가영 선수로서는 아쉬운 샷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득점을 하고 마무리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얇은 두께 맞다 보니까 또 실패가 되고, 수비는 어느 정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뱅크샷 시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에 뱅크샷 득점이 되면 경기 알 수가 없습니다. 역시 바로 뱅크샷을 노리는 김다희 선수. 지금은 직접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네. 자, 그대로 빠져버렸네요. 오히려 이제 대회전으로 시도하는 뱅크샷 각도였는데, 자, 뭐 짧은 쪽으로 시도를 했고요. 네. 이렇게 짧은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하얀 공이 맞더라도 득점이 안될 가능성도 생겨요. 네. 옆돌리기죠. 이번에도 짧게 시도하나요? 자, 우선 노란 공 키스 먼저 빼내고. 자, 걸렸네요. 아, 이게 내려가는데, 아, 조금 부족합니다. 벗어납니다. 오, 지금 틈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김다희 선수. 김다희 선수가 오늘 웬만하면 계속 뱅크샷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김가영 선수가 뭐 두께 감각이 좋다 보니까 지금 뭐 키스를 빼내면서 맞춰내려고 했죠. 네. 그렇지만 키스를 너무 타이트하게 빼려고 하면 내 공의 또 움직임이 둔해지고 정확도가 떨어져요. 와, 지금 뭐 스피는 남아 있는데 네. 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옵니다만, 여기서 멈춰섰습니다. 마지막에는 회전이 또다 풀어졌네요. 네. 이제 14이닝으로 접어들고 있는 3세트. 네. 김가연 선수가 또한 팀으로 뛰고 있는 김진아 선수의 모습도 네. 보였고요. 자, 지금 배치라면 자, 충분히 또 득점해낼 수 있는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뭐 크게 돌립니다. 키스는 빠졌죠. 득점이 되면 되는데. 네, 성공입니다. 김가영. 마지막에 노란 공이 자, 득점되기 전에 빨간 공 살짝 밀어줬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가영 선수가 별로 행운이 안 따랐었는데, 네. 여기서 한번 도와주네요. 이제 매치 포인트. 빨간 공으로 옆돌리기 시도하나요? 네. 네. 자, 좀 크게 만들어졌죠. 자, 김가영 선수가 바로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김가영 선수 뭐 스트로크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빨간 공이 아닌 노란 공을 먼저 네네. 네, 선택을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LPBA 선수들의 모습도 보이고. 네. 사실 김다희 선수는 오늘 1점짜리 시도에서 확실히 득점이 좀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좀더 보완할 부분이 확실히 나왔던 뭐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경기 끝나고 들어가면 오늘 놓쳤던 샷들이 좀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또 좋은 경험이 그렇죠.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나중에 뭐 다시 볼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김가영 선수의 마무리 샷입니다. 결국 김가영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1로 김다희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전체적인 뭐 경기로 봐서는 김가영 선수가 사실 뭐 손쉽게 이긴 경기 같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맞아요. 힘든 경기가 네. 나왔습니다. 1세트에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좀 힘들게 오늘 네. 승리를 거둔 그렇죠. 김가영 선수였어요. 한 세트 빼앗기면서 뭐 그런 상황이 나왔고, 김가연 선수 오늘 뭐 컨디션 봐서는 이번 대회 우선 김가연 선수 뭐 우승 가능성도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2022, 2023 PBA, LPBA 휴온스 챔피언십. 김가영 선수가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창용 해설위원, 캐스터 이준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